한 동네만 비구름에 휩싸여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집니다. 지난 10일 강원도 원주에서 포착됐습니다.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다가 금세 비가 그치기도 합니다. 최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잦아졌습니다. 일부에서는 동남아시아에서 흔한 스콜이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. 하지만 기상청은 도깨비 소나기와 스콜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. 스콜은 열대기후에서 지표면이 가열돼 뜨거워진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비가 쏟아집니다. 스콜은 비를 쏟은 지 사라지지만 소나기 구름은 지역을 이동할 뿐 사라지진 않습니다. 또 스콜은 찬 공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 반면 소나기는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 응결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